자, 이제 두 개입니다. 공 세 개, 드디어 공 세 개를 들고 합니다. 테니스 공이든 양말 세 개든 뭐 계란만 아니면 되고 계란만이면 되고. 자, 하겠습니다. 자, 준비. 일단은 공 두 개를 자기 주손, 자기 선생님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에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손잡이 왼손에 한 개. 두고 합니다. 두 개를 잡고 한 손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던집니다. 보세요. 우리가 2단계 하는 거랑 처음에 똑같아요. 자, 갑니다. 잡은 상태에서 먼저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집니다.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그대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대로 던졌던 손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하나 둘 하나 둘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선생님은 연습할 때 계속 말을 하면 되세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연습.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준비 연습해보시.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이게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던지고 던지고 받고 해서 세 개까지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자, 다시 바뀌었죠 손이? 그럼 다시 주손을 두 개 보내고 갑니다. 하나 둘 셋 짠. 받는 것까지 다시 갑니다. 주의할 점은 주의할 점은 왼손이 받으러 갈 때 공 쫓아가면 안 돼요. 보세요.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해보면은 공 손이 막 쫓아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고 공이 막 쫓아가. 이렇게 손 쫓아가면 안 되고 안 되고 딱 기다려야 돼요. 하나 둘 셋 기다려서 딱 받게끔 최대한 하나 둘 셋 기다려서 받게끔. 절대 하나 둘 셋 쫓아 올라가면은 나중에 저글링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보여드릴게요. 저글링이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점점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저글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땅에서 저글링을 하려면은 기다려야 돼요. 던지고 던지고 받고 받고. 그리고 너무 많이 지나갔네. 다시 하나 둘 셋 하고 기다리는 거.